어쨌든 이 지략실은 조금 늦게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팬들이 그럼 너무 기다릴 것 같은 거.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살짝 먼저 한번 이제 작게라도 한번 웨어라는 프로를 한번 달래드리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. 4월달에 스케줄을 오. 3박 4일을 뺐어. 3박 4일이면 충분해. 그때쯤 다 지쳐. 오케이. 괜찮아. 그때면 다 가기 빨려. 10일치 뽑을 수 있어. 오케이. 맞아. 괜찮아. 3박 4일 충분해. 나쁘지 않아. 오디오 감독이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나가. 단단히 했죠? 원기용 모아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. 나 스트레스 풀러 간다. 한 5일 전부터 말 안 하고 있어야 돼. 스트레스 풀러 간다. 地球娱乐室四姐妹之前和罗 PD 相聚，谈到要拍衍生节目，预告终于出来啦。 고니 형, 내가 본 타자 중에 최고였어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고니보다 더 어마어마한 타자가 있다라는 사실? 저기 봐요. 3대 타자로 유명하죠? 방배동의 김미현, 영등포의 이영지, 그리고 금호동의 안유진. 그들은 내가 본 타자 중에 최고였어요. 궁금해요? 그럼 와요. 지략실에 띠띠 빵빵. 네, 감사합니다. 光看预告是不是已经超级期待了呢？就先来看看永之主导邀请著名中年演员合作的《爱抚新歌挑战》吧。 姐妹真的不考虑出个限定团吗？ 저희 음반 안 내요? 얼굴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열심히 만들게요. 나 그런 메커니즘을 몰라요. 일단 안무는 라치카한테 부탁하고. 아니 안무도 수작업 하면 되지 언니. 우리가? 어. 언니 이거 좀 넣고. 연기랑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근데 그런 거 하면 우리 각자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. 난 니네가 음반 내고 한 바퀴만 돌았으면 좋겠어. 어떤 한 바퀴? 전한 바퀴, 음반 한 바퀴? 어, 막 아, 음반 한 바퀴.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. 그냥 한번 해서 하나만 딱 하고 접자? 라고 그냥 한번 하면 그냥 우리 노래를 하나 만들면 그건 우리 회사 까는 거지. 우리 어. 그래요, 여기다 틀어요. 식사하실 때. 뭔지? 아니 그런 거 가사나 느낌을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.